Happy any motherfucking nose, clap your motherfucking hands. You're fucking happy any motherfucking nose, clap your motherfucking hair. Yeah, and you're fucking happy any motherfucking nose, if you really motherfucking. Okay. 안녕하세요. 연희동 미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나 강아지와 함께 장난치는 모습들이 업로드되고 이게 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진짜 안 돼, 제발. 이렇게 좀 뜨겁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장난들이 우리는 재미가 있는데 과연 강아지 입장에서도 즐겁고 재미있을까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장난을 자꾸만 강아지와 반복을 하시게 되면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의 공격성을 부르는 보호자의 장난 탑3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장난 대신에 사람도 강아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아지의 공격성을 부르는 보호자의 장난 탑3 그 첫 번째, 강아지의 신체 일부를 구속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이런 챌린지 진짜 많이 하시죠? 이러는 동안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이쪽 발을 잡는 동안에 강아지가 으악 해요. 으악 하고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데 계속 이빨 드러내고 공격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울 것 같았어요. 이 으르렁 거린다는 건 강아지가 나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몸을 만지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미용을 할 때도 그렇고 진료를 볼 때에도 이런 신체 부위들을 만지고 잡히고 이런 일들이 강아지한테 일생에 걸쳐서 굉장히 빈번하게 진짜 1000번이 뭐야 10000번도 더 손이 가잖아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과 좋은 감정이 연결이 되어야 아이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누군가가 만졌을 때 악 한다든지 악 개분다든지 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을 꽉 구속을 해놓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공격성을 유발을 계속 한다면 나중에 이 친구가 이와 비슷한 상황 뭐가 있어요? 우리 동물병원에 반려견들이 이제 진료를 보러 가서 수액을 맞아야 될 때에도 다리를 이렇게 보정을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거 할 때 아악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도 스트레스, 진료 보정해주시는 수의 테크니션이나 수의사 선생님들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 몸을 잡으면 나를 구속하고 놔주지 않네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감정이랑 연결이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는 으르렁 거리는 건 소용이 없네 물어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뒷상황은 어떻게 되실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보호자의 장난 탑3 그 두 번째, 강아지의 신체 일부를 툭툭 치고 건드리는 것. 여러분 반려견은요 사람들의 어떤 장난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몸을 귀찮게 계속 건드린다 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즘 또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죠. 강아지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고 뭐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강아지 엉덩이를 막 쳐요. 제가 영상 보다 보니까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치시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할 때마다 으악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 이렇게 하시던 분은 그렇게 하면서 으악 손이 떨어지고 깨르르 웃으면서 영상이 끝나요. 전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식겁했어요. 이거는요 강아지한테 무는 개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강아지가 귀찮은 상황에서 물었을 때 벗어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 사람들이 내 몸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내가 싫은 감정이 들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냥 물어야겠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물었을 때 아! 하면서 손이 떨어진 이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킨다면 나중에는 으르렁거리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몸이 만졌을 때 그냥 곧바로 왁! 하고 물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미용 트라우마나 아니면 뭐 미용과 관련한 문제행동을 주로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이 오는데요. 나중에 이 입지를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문제행동 수정되는데 예후가 진짜 좋지 않은 게 이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미 무는 것, 공격성을 학습해버린 친구들입니다. 사전 공격 신호 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난 말고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좀 더 안전하고 서로 즐겁고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보호자의 장난 탑3 그 세 번째,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진짜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강아지가 이렇게 뭔가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런 거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럼 보호자님이 이거를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얘가 으악 해요. 그러면은 손을 딱 떼요. 그러면서 막 웃으세요. 그리고 손을 또 갖다 대요. 또 으악 해요. 그러면은 또 깨르르 웃으면서 손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접근하면 강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악악악 입질을 해요. 제발. 이건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지키게 만드는 리소스 가진 공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용 교육 끝나고 그 친구 이제 좀 들어가서 쉬게 해주려고 그 친구의 캔넬에 손을 댔다가 물린 적이 있어요. 진짜 저쪽에 앉아있다가 제가 그 캔넬 잡으니까 바로 달려와서 여기를 물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집에서 하도 뺏기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것 전부 다 지키게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런 친구들은 물론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 삶 자체가 진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거 맨날 뺏길까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내 거 손대는 거 아니야? 근데 씨 지킬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겠어요. 강아지가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지도 않고 강아지의 삶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장난 말고 강아지도 사람도 서로 즐겁게 둘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타겟팅 게임입니다. 타겟팅은 강아지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어떤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신체 일부 이런 곳에 가져다 대는 것을 바로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저씨! 이 타겟팅은요, 강아지가 쉽게 배울 수 있기도 하고 한번 배워두면 특히나 겁이 많은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게임이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두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무서워한다면 핸드 타겟팅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터치!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강아지를 이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죠. 핸드 타겟팅을 가르쳐 볼 건데요. 핸드 타겟팅을 시작하실 때에는 강아지가 처음부터 코를 손바닥에 콕 이렇게 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트릿을 손가락 사이에 살짝 끼우세요. 그러면 여기 트릿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앞에 코 앞에 손을 이렇게 대었을 때 강아지가 냄새를 맡겠죠? 여기에 꼭 닿지 않더라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그냥 냄새 맡는 이렇게 조금만 손에 관심을 보여도 옳지 하고 먹이를 주세요.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강아지는 아, 이 손바닥에 뭔가가 있나 봐 하면서 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손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고 코가 꼭 닿는 이 순간에 옳지 외치시고 먹이를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이런 류의 타겟팅 놀이는 반려견이 코를 가져다 대게 만들 수도 있고 앞발을 가져다 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타겟팅 게임 포 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진짜 유익한 자료가 방대하게 있거든요. 강아지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난들 대신에 이런 게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런 류의 게임을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게임들이 챌린지가 되어서 유행처럼 번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